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이 입술과 턱의 크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성형수술을 하면은 내가 예뻐질까 하고 그 생각을 했을 때, 뭐 눈이 작다고 했을 때,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던가, 눈매 교정술, 앞팀, 뒷팀, 윗팀, 밑팀, 풀팀, 사방팀을 해서 눈을 크게 한다던가, 코가 낮을 경우에는 윤빗술, 뭐 턱이 좀 나아 보이는 주걱턱형 그 얼굴이라고 뭐할 때에는 뭐 사각턱, 돌려깎기, 턱끝 축소나 뭐 양악 수술을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키라고 하더라도 그 키가 큰 농구선수나 배구선수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키가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서도 이 상호 비율에 따라서 뭐 크지 않은 턱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의 크기가 작다던가 하는 관계로 턱이 큰 걸로 착각을 하고 주걱턱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에 대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전 하악이 돌출되어 턱끝뼈를 줄이는 수술을 했어요. 그후 교정을 하면서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턱끝뼈를 잘라내었는데도 여전히 턱이 나와 보여서 병원에 가니 압광대 필러하고 귀족 필러 하면 예쁠 것 같다고 하여 시술을 했는데 얼굴이 더 이상해져서 고민입니다. 입술도 얇아서 5년 전에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한 2, 3주는 예쁜 것 같더니 오래되니까 오리 입술처럼 되어서 자연스럽지가 않네요. 제가 얇은 입술이긴 하지만 크게 불만도 없고 입술 필러 맞고도 얼굴이 이상해지니 입술이 커지는 거는 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진료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그 중요하게 그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만약 배가 아픈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아픈 원인이 뭐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뭐 일시적으로 아픈 것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위궤양이 있다던가 아니면 더 크게 위암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배가 아픈 원인이 만약 맹장염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응급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 복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뭐 응급수술을 할수 있고, 뭐 위궤양이다 그러면 제산제를 먹어야 뭐 먹으면 간단하게 뭐 고칠 수도 있고, 위암이라고 한다면은 뭐 위암 수술, 위암 수술이라는 거는 위만 딱 떼어내는 게 아니고 위암이 있고 그 위에 뭐 임파선이라든가 뭐 십이장 뭐 이런 데까지 같이 절제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복통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형 진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얼굴을 분석을 할때 가장 먼저 얼굴에 상, 중, 하이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관을 구성하는 부분은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이 까만 선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뼈 수술로 줄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참고로 턱끝뼈를 절제해내는 그 시옷절골, T절골, V라인 절골 등의 이부 성형술은 턱끝살 처짐에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사각형, 즉 하관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상수, 즉 콘스탄트 랭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구성하는 얼굴 해부학은 맨 위쪽 노란 사각형의 인중과 맨 아래쪽 빨간색 사각형의 아래턱, 그리고 중간 분홍색 사각형의 입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인중도 짧고 입술도 작으면서 턱도 작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 태어나기를 이 까만 선 사이에 그뼈 길이는 그 콘스탄트 그러니까 주어진 랭스이므로 그 인중이 줄어들고 아래턱이 작아지려면 입술은 반드시 커져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쪽에 상반된 얼굴형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는데요. 첫눈에 들어오는 느낌은 왼쪽 분이 턱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눈의 크기를 보시면 왼쪽 분이 그 눈이 터진 구멍 자체는 큰 듯한데, 그 오른쪽 눈매가 선호되는 이유는 그 전태궁, 즉, 눈썹이 눈에서 멀기 때문이겠습니다. 얼굴 분석을 위해 상중하 삼등분을 왼쪽과 오른쪽 얼굴에 대입해 보게 되면 왼쪽이 이마가 넓고 오른쪽이 중간 얼굴이 짧은 얼굴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이 오른쪽의 여성이 콧구멍에서부터 턱끝까지의 하관 길이가 긴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그 왼쪽 여성과는 달리 큰 턱이나 주걱턱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왼쪽 분의 경우 콧구멍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파란 선 사이의 구성 성분 중에서 분홍색 사각형의 입술이 얇음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빨간 사각형의 턱끝이 돌출되어 보이는 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 분의 경우 이 파란 선 사이의 길이는 비록 크고 길지만 인중, 입술, 아래턱 이세 개의 사각형 중에서 입술 사각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빨간색 사각형 부분인 아래턱이 눈에 덜 띄게 되는 하관 비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입술은 인간에게만 있는 얼굴 구조물로 원숭이나 말 등에서는 그 해부학을 찾아볼 수 없고요. 또한 가슴살이나 엉덩이살 같은 부드러운 육질을 의미하는 얼굴을 부위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전방으로 조금 나와 있으면서 입술 두께는 윗입술과 아랫입술 비율이 1대 1.8에서 2 정도로 아랫입술이 더 도톰한 게 미적으로 아름답고요. 관상학적으로는 입술은 초코파이 정을 의미하는 부위로 윗입술은 주는 정, 아랫입술은 받는 정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얇은 경우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입술이 얇으면서 예쁜 경우에는 일명 얼음공주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또한 입술은 여성을 상징하는 얼굴 구조물인데요. 입술 순자를 쓰는 인체 부위가 대음순, 솜순이 있고요. 입술이 영어로는 라비움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대음순이 라비아 메이조라, 솜순이 라비아 마이너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관에서 입술 비중이 적을 경우 남성적으로 또 보이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중이 길어서 예쁜 얼굴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또 이렇게 턱이 커서 귀여운 얼굴이 되는 그런 비율은 거의 없지만 입술이 도톰해서 예쁘고 귀여운 얼굴이 되는 얼굴은 많겠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보통 그 얼굴 골격의 특징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이 턱이 크고 하관이 그긴 비율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입술이 좀 도톰할 경우에, 뭐, 약간 좀 흑인 입술 같이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둔한 느낌을 주거나, 그렇게, 뭐, 달려라 옛날에 만화 영화에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그런 바보 아줌마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입술이 도톰해서 예쁜 비율은 얼굴에 어떤 비율인가 그 점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